독성 있는 금속의 축적, 이제 특별히 그것의 오가닉 형태로 유기체 형태 이렇게 하니 뭐라 하네? 오가닉 형태로 뭐라 하네? 유기체 형태, 유기적 형태로의 독성 있는 금속의 축적은 그것은 잘 인지되어지고 있는 문제죠. 사람들에게서. 근데 그 사람들의 식단이 뭘 포함하는? 높은 섭취를 포함하는. 왜? 물고기에. 그죠? 뭐 미세 플러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나 증거가 있죠. 근데 어떤 증거가 있어? 물고기, 근데 어떤 물고기? 수은을 축적한 물고기가 또한 뭐한데? 축적하는데 뭘 추구한데? 셀레놈이라는 걸 추구한데, 동등한 양에서. 그리고, 동시에 존재, 뭐에 이런 셀림의 그 동시에 일어나는 존재가 믿어지는데 뭐 한다고 믿어져? 네. 네, 뭘 할 수 있어요? 독성 있는 효과, 이런 수은의 독성 있는 효과를 카운터랙트 한단 말은? 반감시키다? 이렇게 할까? 반감시킬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죠. 이해했으니까 좀 괜찮다. 그 다음에, 연구인데 어떤 연구, 어떤 인구의 연구, 사람에 대한 연구, 근데 어떤 사람들? 인유의 실러가 뭐니? 물개? 바람처럼 잡아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연구, 여기에. 그 사람들의 매일매일 섭취, 뭐에? 해양의 음식에 대한 섭취가, 네. 이루어져 있는데 뭘 이루어진? 200g의 물고기와 180g의 물개의 고기로 이루어진 그 연구가, 이 동산에. 그 연구가 발견했죠. 대대열 발견했죠. 뭘 발견했냐면, 피에 있는 혈액 그 수은의 수치가 레벨이 종종 초과해 있는데 얼마나 초과해 있어? 이만큼을 초과해 있대. 이건 레벨인데 어떤 레벨이야? 여겨지는 레벨이죠. 어떻게 여겨지는? 가장 낮은 농도라고 여겨지는 거죠. 관찰되어지는. 거기서 임상의 메틸 수은에서. 메틸 수은의 뭐에 대한 독성물질 섭취하고 뭐라고 했지? 인톡시케이션이? 아, 뭐였니? 중독. 중독? 중독에서. 얼마 안 됐다. 더 좋았다. 안 먹는, 그죠?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레벨의 수은에도 불구하고, 사인이 없는 거죠. 뭐에 사인이 없는 거야? 독성의 사인이 없는 거죠. Be attributed to는 뭐 때문이다, 그죠? 이것은 뭐 때문이냐면 존재 때문이죠. 뭐의 존재 때문이야? 높은 레벨의 셀레놈의 존재 때문이죠. 물고기에서의. 그리고 물개의 고기에서의. 뭐에 섭취되어지는? 물개를 잡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 섭취되어지는. 네? 이건 괜찮네.